아, 그래요? 에이, 진짜 이 전화를 해주지. 그래, 알았어. 고마워. 네, 내려오세요, 빨리. 어, 그래요. 예. 그래요? 갑자기 존댓말. 좋으셨어요. 아니, 어머니 이뻐지셨어. 얼굴살이 쏙 빠지셨어. 어우, 음악 봐, 음악 봐. 언더우먼 보다 빠르다. 아, 진짜 빨리 나. 사랑이야. 아이고, 이거 무슨 빨간 바지인가? 이 주색 바지야. 왜요? 이뻐서. 왜요? 이뻐서. 왜요? 좀 그러네. 왜? 최차잖아요. 교통규제에 따라 조용해 주십시오. 아, 그 복귀를 했더니 참 배에 힘을 줘서 그 편하죠? 어, 네. 훨씬 걷는데 편해. 네. 여기가 미금이야? 미금역 사거리에서 조금 더 내려가야 돼요. 그럼 뭐 저기 해장국집이야? 아이,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수원 쪽으로 내려가? 그렇게 궁금하세요. 가서 사주면 맛있는 거 드시면 되지. 아니, 내가 방향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지. 내비에 다 찍어 갖고 왔어요. 아니, 왜 여기를 데리고 왔을까? 먹을 거 별로 없는데. 근데 여기서 뭐 어떻게 스낵을 사주려고 했나? 뭐를 사주려고 여기를 데려왔나 했지.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. 맛있는 거. 뻔해지. 뻔해. 네? 뻔해. 뭘 뻔해. 와봐요. 벌써 오는데 그 벌써 뻔하지. 예? 네? 여기야? 예. 네, 여기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. 스마트폰으로? 스마트폰으로? 아이, 내가 속았다. 이. 스마트폰으로 맛있는 거 사드릴게. 저 스마트폰 같은 것도 배워놓으시면 뭐를 배워라 뭘 배워라. 82살 먹은 장모 보고 나이가 들어서요. 돌아가신 날까지 배우는 건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. 필요한 거는 하기가 싫어. 배우기가 싫어. 안 해 안 해 안 해. 뭘 안 해요. 아니, 스마트폰을 한번 골라보시라니까. 내가 스마트폰 오늘부터 쓰는 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. 안 해도 된다니까. 그러네. 한번 해보자니까. 내 말도 좀 존중하라고.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옛날 방식을 생각하지 말고 신식으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걸 한번 해보려니까 머리도 좋아지고 치매도 예방이 돼요. 필요 없어. 미국에 있는 저기 뭐야 그 저기 손녀딸이랑도 이렇게 문자 탁 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. 시간 안 맞춰도 돼. 되게 아이, 재밌어요. 더워 이게. 더워 얼른 나가. 아니 하나 사서 가자니까 내가 오늘부터 가르쳐줄게. 안 살 거야. 아, 가르쳐줄게. 안 살 거야. 아니 가르쳐줄게. 안 살 거야. 아니 가르쳐준다니까 일로 와봐요. 참네. 아니 얼른 그럼 빨리 선택해. 나는 모르니까. 아니 보고 좀 예쁜 걸 하나 골라보세요. 뭐 예쁘기는 뭐 다 그게 거기서 거기지. 아니야 다 달라. 아니 그 스마트폰을 아는 사람이 좋고 나쁜 걸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.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예쁜 거. 더우니까 빨리 선택해. 나는 더위를 타서. 예. 네. 더워.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걸 사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. 네? 그냥 똑같은 걸로. 아유, 이건 아닌데 이러시죠. 뭐 비싸다는 건 알았거든요. 근데 왜 저렇게 우기고 사줬나 몰라요. 이제 딸한테 혼날 거예요 이제. 핑크색 바지에다가 하늘색 저 티를 입고 탁 티네. 의상이 눈에 탁 티네. 네, 보기 좋죠. 젊은 보기가. 좋기는 뭐가 좋아. 신바지를 입든지. 다시 생각하니까 이제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프시죠? 네. 배워보시면 더 재밌어요 이게. 아무 생각도 없네 지금. 왜? 이걸 쓰려니까. 네. 이제 아무 생각도 없고 이제 전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. 그냥 이거 하시면서 이제 배우면 되지. 그거 쉽지 않다고 그러던데. 누가 그래요? 쓰는 사람이. 아, 그분은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요. 제가 이제 하루 종일 가르쳐 드리니까 하루 종일 배우시면 다 할 수 있어요. 내일 하루 종일? 예. 뭐가 좋아요? 어머님 이름으로 사드리는 건 아니죠? 어머니 계좌로 가입만 그건 아니지. 얘는 내가 원치 않는 거고
밥 사준다 그랬는데 따라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참 내 속아서 왔다니까요. 쓰시는 거 이걸로 일단 해주시고요. 네. 그 다음에 단말기 값은 제가 지불을 할 거고 여기서 지불을 하면 얼마나 디스카운트.